제가 96세인데도 눈이 싱싱하다 나는. 하도 책을 안 읽어서. 자, 오늘 제목은 죄란 무엇인가? The title of today's message, What is sin?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A very fundamental issue. 이제 가정교회 여섯 번째인데 The sixth program of our household church.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But I pray that every 어차피 시작해야 돼요. 왜? Today. 이거 안 하면 이제 교회 출입 금지한다니까요. They start this household church. 여러분이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Or else you cannot come into our worship. 이거 안 하면 어차피 우리 교회 못 다녀요. And if you don't, if you,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좌우 해봐요. 자, 가정교회 시작합시다. Let us start this family church. 근데 이미 벌써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에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But those of you who already started,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 모아서 when they have their employees 유튜브로 together, and from YouTube, 바로 이걸 틀어줬다고. They, 아멘. They stream 유튜브로 this. 틀어줬는데 그냥 울더라는 거야. 그냥 울더라는 거야. 그냥 유튜브 틀어줬는데. 아멘. Only just by streaming 뭐 공식적인 video. 예배할 것도 없어. 무슨 사도신경 뭐 할 필요도 없어. Official worship. 그냥 모여서 야 우리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래? No need for the 틀어줬는데 preach. 그냥 울더라는 거야. But once you just stream it, they just start to cry. 누가 역사했을까? Who was demonstrated then? 성령님이 역사했다. It was the Holy Spirit.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는 항상 성령이 따라가게 돼요. Where the word of God goes, the Holy Spirit follows.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도. So you can just do it. 해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Then you will see miracles happening.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so 죄란 무엇인가? Our sixth time. What is sin? 죄란 무엇인가? What is sin? 사람의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We call 무슨 죄요? Original sin. 이 원죄는 무슨 죄가 원죄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birth, 여러분과 저를 부모님이 뱃속에 잉태했을 때 and our parents conceived us.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이미 죄를 진 거예요. So our ancestors have already sinned. 십계명에도 보면 so if you look at the 내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Ten Command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ee that this 그 이거는 자기가 진 죄가 아니죠. Sin that they committed 이건 다른 말로 유전적 죄야. 유전적 so this 죄. Is genetic 무슨 죄라고요? Sin. 유전적 죄라. 유전적 죄. 이게 원죄다 이거야. So this is original sin. 또 하나의 죄는 뭐냐? Another one. 자범죄야, 자범죄. We call this 뭐라고요? actual sin. 이거는 뭐냐? But 내가 태어나서 When I'm born. 내가 진 죄야, 내가 진 죄. The sin that I've committed. 내가 진 죄. After my birth. 내가 진 죄가 제일 먼저 진 죄가 뭘까요? And what is my first sin? 일단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When I'm in my mother's womb. 그때부터 부모들을 속썩이거든요. Starting from then, they cause trouble. 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울잖아요. 아이 울잖아요. When you're birth, 이게 다 죄예요. When you conceive, you cry. 인간은 이미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so even before 죄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요. You're infected by the sin. 이 죄는 원죄 플러스 자범죄 두 가지 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 바이러스. And this sin, it is just like a virus. 아, 저 설명하기 편하다. 왜? 코로나가 이걸 다 가르쳐 줬어. 코로나 됐어. 그러면 모든 세균은 바이러스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잠복 기간이 있다고. 잠복 기간.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게 내 몸에 들어왔는지를 모른다고. Yes, so the human does 잠복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The man does not know that it, 그와 it, 같이 따라서 합니다. 원죄. So this original 자범죄. And actual sin. 이것도 사람 속에 이미 세균처럼 들어왔어요. This already is like 죄가 들어왔는데 is inside 이것이 of the germ. 잠복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But then this passes the incubation period. 어떤 사람은 잠복 기간이 100년이요. 100년. 몇 년이요? This incubation period, it's about 어떤 사람은 years. 잠복 기간이 50년이야. But sometimes 어떤 사람은 잠복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50 years or 1 year. 그래서 이 잠복 기간이 야. 너 요즘 용돈 타러 안 오냐? 또 와라. 이따 와라. 용돈 줄 테니까 알았지? 그래. 난 너 아멘 하는 값을 줘야 되겠어. 아멘 하는 값을 줘야 되니까 용돈 타러 와. 너 신학교 등록했어? 빨리 하니까 너는 목사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너는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목사 해야 옆에 있는 여 춤추는 이쁜 애들이 너한테 붙어. 아, 참 나 겸 인체가 없어. 야야
빨리 먼저 잡아, 먼저 잡아. 제 잡으면 대박나게 돼 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정해주는 아이가 한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따가 정해가지고 내가 딱 찍어줄 테니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만. 네. 여러분들은 설교를 저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그냥 골란 것처럼 있으니까 말이야. 아, 목사님. 대접을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짜장면 사주는 게 아니고 예전 시간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 제일 잘하는 거라고. 알았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네. 따라해봐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째는 무슨 죄요?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유전적으로 죄가 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죄요? 자범죄. 이것은 내가 진 죄. 내가 직접 진 죄야. 이거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이러스와 같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되면, 죄에 한번 오염이 되면 당장은 뭐가 안 일어나도 잠복기간을 거쳐. 잠복기간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코로나 세균이 들어와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 다 같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열이 나. 하루 만에. 어떤 사람 이틀 만에 기침이 나. 그와 같이 이 죄의 바이러스도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잠복기간을 거치는데 어떤 사람은 잠복기간이 1년이 딱 지나면 죄가 폭발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잠복기간이 거치면 최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야? 죽음이요, 죽음. 뭐라고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복 기간이 긴 사람은 죄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잠복 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병이요, 병. 따라서 병. 병이 이제 드디어 증상이 일어나요. 생로병사잖아, 생로병사.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병이 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전부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해되시 마음에? 따라서 합니다. 질병. 질병. 이게 바이러스가 일으킨 죄의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 질병. 다시요. 가난. And poverty. 저주. And curse. 또 뭐냐 하면은 또 뭐냐. 하여튼 대략 그래. 아, 죽음. 따서 죽음. 이게 전부 잠복 기간이 끝나면 서서히 죄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코로나 걸려봐서 다 알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열이 나요? Do you have 아니지. No.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이틀.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잖아. 그와 같이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드디어 서서히 작용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질병, 가난, sickness, 저주, poverty, curse, 죽음. And death. 이게 전부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다. And this is all phenomenon of sin.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이해됐나요? 아이고, 이 주일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이게 참 대답할 줄도 모르겠네. 주일 학교 출신들은 대답을 주일 학교식으로 해야지. 이해됐나요? 그렇지. 이건 다 처녀 때 주일 학교 선생을 해봐서 그래. 지금 여기에 뭐가 뭔지 모르고 저게 뭔 말이요? 이건 다 술 처먹다 예수 믿은 사람이 술 처먹다. 다 세상에서 술 처먹고 계절을 떨다가 예수 믿은 사람. 금방 잡아내지 뭐. 금방 잡아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다가 질병이 온다. 가난이 온다. 저주가 온다. 그 다음에는 또 내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는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현상으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You must know that this is a reaction to death.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죄가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거야. And this is a phenomenon that death causes.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You must know this for certain. 근데 사람들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They think that they are not a sinner. 열나기 전에는 코로나가 안 들어온 줄 알아. Before they have the fever, they don't have 코로나 세균이 들어갔다니까. But they have COVID. But 들어갔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It's already inside food.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And they just walk around.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요. And they infect others. 죄도 마찬가지야. Same for sin. 죄도 전파력이 보통 센 게 아니야. And this sin, it transfers very well. 죄인과 옆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죄에 오염이 돼버려. 이 죄가 전파되는 것이 코로나보다 훨씬 빨라요. And this is even faster and quicker than COVID.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랬어. You must have a good friend. 왜? 그 사람이 어떠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Because based on how they are, 금방 죄가 오염된다. I will follow after them because I will be infected.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근본 중에 근본인 so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So 그러니까 이게 죄는 마치 시한폭탄 것 같아. 시한폭탄. Like a time bomb. 뭐라고요?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부비출입이라고 있어요. 부비출입. 이것도 현역만 알아들어요. 방위는 절대 모를 거야. 부비출입. 김학성 교수님이 방위거든요. They would never know. 김학성 교수님이 지금 부비 출입이란 말을 뭔 말인지 like 모르죠? 그래서 현역하고 달라지니까 해야 돼요. 부비 출입은 뭐냐 하면은 적군들이 함정을 팔려고 투퇴를 할 때 문 안에다가 폭탄을 달아놓고 반대 군대가 와서 문을 딱 열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부비 출입이에요. 꼭 인간이 궁금해서 만져야 될 부분에다가 딱 거기다가 딱 장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부비 출입을 베트콩들이 어디다 다느냐? 지나가는 차량에 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When the car stops at a street, 뒤에다가 딱 붙여버려. They put it right behind 붙이면 the car. 처음에는 모르지요. At first, they don't know. 타이머가 딱 돼, 타이머. 타이머 알아요? There's a timer. 장희동이 뭔 타이머를 알겠어. 참 타이머. 타이머 알아요? 타이머가 뭐야, 그럼? 아, 시간 되면 터지는 거. 그게 죄도 마찬가지라. Same for sin as well. 죄 속에 타이머가 걸려있어, 타이머. There's a timer installed.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so when the time comes, it explodes. 교통사고 나는 거야. And you have a traffic accident. And you die.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so for you and me. 이 죄가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타이머를 딱 달아놔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젊어서도 죽어버리는 거야. Even though when you're young, 교통사고도 죽고요. Whether it's an accident, 그냥 병으로도 죽고 or illness.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 모르는 거야. But people don't know that this is 모르고 a phenomenon 재수가 sin. 없어서 죽는 줄 알아. 재수 없어. And they think, oh, I was out of luck, but not at all. 재수란 게 없어요. You don't have this 신앙세계는 thing called luck.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But within the spiritual world, it is all by the providence 뭐냐? of God. 허용 작정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허용 작정. 뭐라고요? The acceptance 마귀야, plan. 저거는 죄인데 회개 안 하니까 너가 주워 먹어라. And you can have 하나님이 it 허락을 Satan. 한다 이거야. God accepts it 그러니까 and 그 죄가 작동해서 결국은 사고를 일으킨다. So then it is reacted and causes accidents.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so for you and me, 이 가정교회 여섯 번째 시간으로 For six 죄의 문제를 church, 해결하자 이거예요. Let us solve the problem 믿습니까? Of sin. Do you believe in this?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But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of sin?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If you 언젠가는 don't, 이게 폭발해요. One day it will explode. 이게 타이머가 붙어가지고 Because it has a timer 언젠가는 뻥 터진다고 one day 죄가. It will blow up.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하면 안 돼. And don't cry then on.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So at this time we must solve the issue of sin.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차 위에다 해봐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To solve this issue of sin. 해결 하실래요? Do you want to solve it? 죄에서 차이를 한번 습격 치며 한번 불러보. 그렇지.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이 열을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육체의 정통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땅에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멋지 주님 주의 보혈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은양에 구주의 십자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계시네 십자가 주 이름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참 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로 다시 성쾌 예수의 흘린 피나 하오니 귀하오 예수의 피 나를 좋게 예수의 피가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 내 나의 죄속 예수의 나는 공로 예수의 피 오 내 예수의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되지 예수와 밤을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주님 예수 다시 그때는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밤속에 열어간 기약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우리를 죽여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과 주하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아직도 죄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2013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참 찬송하세 주님 우리가 있어 예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으 지혜 흘리신 보혈로 가시관을 쓰셨으니 물 드셨고 찬송해요 흰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주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보다 더 힘 더 보다 지혜 흘리신 모혈로 아버지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 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예수만 하나님 예수는
천국에 등장한 예수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버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그의 피 우리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보혈 메들리라고. 우리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보혈 메들리를 찬송과 가사 안 보고도 쫙 부를 수 있어야 돼. 왜 이게 죄를 다 다루는 능력이거든. 이 보혈 메들리 한 바퀴 싹 불러봐요. 자기가 느낄 수 있다고. 심령이 내 심령이 깨끗해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이 메들리로 부르는 찬송이 12벌이 있거든, 12벌. There are about 뭐라고요? 12 different. 12벌 있어, 12벌. 내가 언제 12벌 다 알려 줄 테니까. I will let you know. 부르기 귀찮으면요. If you don't want to sing it. 유튜브 들어가면 you go inside YouTube. 내가 그 찬송 불러 놓은 거 있어. 불러 놓은 거. 야야, 그거 한번 들어봐. 들은 거 있다고. 이거 틀어놓고 그냥 여러분 따라서만 해도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손길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불러가지고요. 아주 그냥 팔팔한 거야. 보혈 메들리 나왔어. 보혈 메들리 한번 해봐라. 한번 틀어봐.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그만. 이걸 내가 왜 만들었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소혜일 집사님이라고 치과 의사가 있어.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 아들이요. 지금은 저 영덕인가 가서 치과 의사 하느라고 교회 문에 소선옥 불려우 고년의 남편이요. 소선옥 불려우 남편인데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란 말이야. 소혜일이가 그리고 USC 알아요? USC 장희동에서 USC라 알겠어. 참 USC라고 유명한 사립 대학이 있어요. A very 캘리포니아에 거기에서 renowned private school. 거기서 치과 의사가 됐어. 공부 대단한 거지. A dentist. 한국 치과 의사가 아니야. And that school.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 임플란트 여러분 이빨에 받는 임플란트. 이것을 그 USC에 사는 노 교수님이 개한테 먼저 해봤어. 개한테 강아지. 개한테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최초의 USC 치과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분의 바로 소예리가 수제자야. 동양에서 최초지. The first Asian.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와가지고요 한국에 왔어요. 치과 의사들만 모아놓고 한 시간 강의하는데 2,000만 원씩 벌었어. He would earn about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불려우 소선옥 고년이 다 까먹어버렸어. 그냥 남편이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지만 Pastor, you're very good at sermon. 설교 중간에 찬송 부르는 게 그냥 But your praises. 내 뼈를 다 녹입니다. 뼈를 다 녹여. It's melting me all away. 그래 놓고 지는 또 부르지도 않아요 또. But he wouldn't even sing.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도 항상 젊은 게 아니니까. And he said you're not young. 이게 목사님 모르게 말이야. Eternally so. 붕해하다가 중간에 찬송 부르는 걸 녹음을 해놓으라 그래. 녹음. Revival sermon. 그래서 바울이가 녹음을 한 거 이게. Record this. So Elder Paul. 이게 바울이가 그래서 녹음한 거야. Recorded this. 근데 이게 큰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이거 듣다가요 병난 사람 있을까 없을까? A very big spiritual 있을 정도가 아니지. 아멘. And everyone is touched by this. 이거 듣다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 다 때리지. And those who want to commit suicide, they quit. 찬송이 능력이 있다 이거. And this praise that has power. 게 이제 이런 메들리가 나한테 열두 벌이 있는데 열두 벌. And I have about 12 medleys. 이게 이제 한 벌이고 조금 전에 부른 보혈 메들리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찬송이 있어. 천국에 다 있는데 언젠가 내가 모조리 이거 내가 다 불러놓고 불러놓고 하늘을 가야 되겠어. And then go to heaven. 불러놓고 가야지 안 되겠어. 여러분도 찬송을 메들리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말죠. That you have the power to sing a medley. 근데 이 보혈 찬송 메들리를 부르면 So when I sing this medley regarding the precious blood. 죄의 문제. 무슨 문제? The issue regarding sin. 죄가 다 날라가 버려. It will be blast off.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Then how can you solve this issue of sin? 잘 들어야 돼. 이건 서론이고. This is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But listen carefully. 우리 예수님은 Our Jesus, 사람이 아니고 He's not a man.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But he is creator God.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Let there be light of Genesis 1.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 He's the one who said that.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so before he came down to earth.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성령 하나님. God the Holy Spirit.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 회의. 뭘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는 복수로 하는 거예요. 복수로. 우리라고 하는 거야. 뭔 회의를 했느냐? What kind of meeting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 내가 이 세상에 해. I will. 우리가 창조한 사람으로 내가 마리아 뱃속에 내려가서 He birthed from Mary. 저 인간들이 선악 갖다 처먹고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밥 먹도록 친 자범죄 And their original 이 죄를 actual 다 해결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olve all of 내가 these sins,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I'll be crucified on the 피를 흘릴 테니 And I will shed my blood.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And those who acknowledge this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신세를 지기기를 신세 지기를 동의하는 사람 And those who agree to be in debt to this 원죄 플러스 자범죄 모든 죄를 다 combined, 한 번만이 아니고 영원히 sin, sin, for eternity, 70번씩 7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로 so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회의를 하고 내려왔어 so God three in one made this meeting and then came down to earth.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은혜 언약이라 그래 은혜 언약 the grace covenant. 카우먼트 손흥민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야. 나도 가끔가다 할 줄 알아. English, 실수로 할 줄 well. 알아. 실수로. 언약이래. 언약. We call this the grace 뭐라고요? Covenant. 이 계약서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It is done by 하나님이 one. 이 계약서를 어기면 so 하나님도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He is losing 믿습니까? His qualification.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뭐냐? So God forgiving 하나님 us the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 안 하면 If you don't, 하나님이 계약 위반자가 되니까 forgive us 하나님이 또 죄를 지는 거 되니까 He goes against his own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죄를 많이 져도 된다. So you can be comforted and sin a lot. 아멘. 그렇지. 왜냐하면 Why so? 하나님이 대책을 다 마련해놨다. Because God made a countermeasure already. 사람이 죄 용서를 못 받는 이유는 so that man,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되니까. The reason for their sins not being forgiven 로마서에 is not because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He sinned a lot, and within Romans it says. 왜냐하면 죄를 아예 많이 진 사람은 there's a lot of sin, there's all of grace as well.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알고 두 손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죄를 조금 진 사람은요,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But those 아이 나는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죽지 say, oh, 나는 예수한테 신세 안 져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And they end up in hell. 코로나는 코프 시럽을 먹으면 되지만 Yes, you can have cough syrup when you have COVID. 죄의 바이러스는 코프 시럽 먹어서 안 돼. But regarding this germ of sin, you cannot have cough syrup. You must grasp the precious blood of Jesus. 그 사람들이 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But why do some people 뭐냐면, have this with them? 따라서 합니다. 원죄. Because of original 자범죄. sin. An actual sin.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이미 벌써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죄를 쳤어 안 쳤어요? Before we came here,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We cannot depart.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So there's none righteous. 한 명도 없는 거야. No, not one.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면요, And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It says where there's all sin,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What does that mean? 죄를 많이 진 사람은 Those who sinned a lot. 자기 실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것을 포기한다고. With their own skill,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단 말이야. So they grasp onto the grace of Jesus.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천당 가기가 더 쉬운 거야. 이해됐어요? To reach heaven.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볼 때는 죄가 크기가 저 사람은 죄 많이 졌어 나는 적겠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보면 똑같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자 이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지금부터 죄를 하나도 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선하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If you live a righteous life, you will solve the issue of sin. 안 되지 왜? 이미 벌써 전원 죄는 어떻게 할래? Because already you have sinned beforehand. 원죄도 원죄, 원죄. Your original sin. 나하고 아무 상의 없이. Without agreement.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죄를 졌거든. Adam and Eve ate the fruit. 그것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감염이 된 거야. And that genetically infects u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아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뭐 내가 잘못해서 걸려요? Oh, us being infected by COVID. 그냥 누구하고 얘기했더니 그냥 걸리는 거지. Is it my fault? 그와 같이 죄도 그렇게 오염성이 강한다고. It infects people easily.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누구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었다. 인정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fact?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뭐냐?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Petty ego. 아니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을 테니까 As man, I will shed the blood. 그 십자가의 피 흘리는 것이 On the cross. 누구 죄 때문에? And that is because of my sin. Amen. Amen.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이 뭐야? 원래는 구원자란 뜻인데 Jesus.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이미 지불했다 이거. 그래서 지불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지불했다. 뭘 지불했어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벌써 지불을 했다. Jesus has already paid it. 지불한 것을 내가 그냥 아멘 하고 And if I just say amen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And say, Lord, thank you for this.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죄가 없어지느냐 And our sin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하나님은 시작에 뭐 죄의 흔적을 남겨놓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God does not leave any 한 번도 behind. 죄를 안 진 상태로 하나님은 like 우리를 돌이켜주십니다. A completely sinless state. God trusts amen. us once again.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Amen. With your hands up. 그렇게 하면 돌아가고 싶어요? Do you want to go back to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In a statement that 진짜요? Where you have not 간단해요. 간단해요. It's very easy. 따라서 주님. Follow after me, Lord. 2000년 전에 2000 years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As man, you came down 십자가에서 And at the cross, 피를 흘린 것이 you shed blood. 나의 죄를 위해서 And that was for my 흘리신 sin. 것을 that you shed this. 믿습니다. And I believe in this fact. 끝. 그걸로 끝이야. And that is the end. 그래야 죄 용서 받는 방법을 너무 하나님이 so this method 쉽게 만들어가지고 of your sins being forgiven, God 사람들이 made it so 오히려 easy. 안 믿는 거야. So people just 너무 don't 쉽게 만들어가지고 so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easy, 무시하면 돼 안 돼. You must not ignore 수 없는 많은 인간들이 of salvation. 자기의 행위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선을 so 행했어. People.
or trying to give. 죄 용서 받으려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만도 죄를 안 지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But last, 그 여러분들 이미 죄를 많이 졌잖아. But you already sinned a lot. 아멘 더럽게 안 하고 나. I'm not saying amen to this. 그 여러분 죄 많이 졌죠. 뭐 안 졌어. Yes, you have sinned a lot. 내가 꼭 다 까발려야 되겠어? Do I have to expose all of it?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 구덩이에서 살아. So for you and me, we already live in a pit. 솔직히 양심적으로 다 알잖아. And you already know this. 그죠? By your conscience.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 들고 so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와야 돼. We must go below the cross of Jesus. 아멘. Christ.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렇게 쉽다 이 말이야. 이렇게 쉬워. And that is how easy it is.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so 원죄는 한 번만 용서받으면 끝이요. If our original sin is forgiven, 원죄는요 한 once. 번만 용서받으면 끝이고. And that is it. 자범죄, 내가 But 지는 죄, 사람으로 존재하는 동안 지는 죄는 you commit during your lifetime. 계속 죄를 지니까. Because you keep 이건 on 예수의 피가 계속 필요해요. You keep on needing. 구약 성경에도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Even inside Old Testament,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the metaphor,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도록 돼 있어요. The blood of lamb. 믿습니까? It is being used again and again. 속죄제 드릴 때도 그렇고. Even for atonement. 그러니까는 우리 자범죄는 so this 자범죄는 that we commit, 죄를 지면 계속 회개해야 돼. If we sin, we must 여기에 repent. 대해서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But what is the most sure in thi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Jesus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하고 나서 he bore the cross 제자들 앞에서 after the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he had a towel on his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 알아 몰라요? 그게요 제자들이요 잠 잘 자라고 시켜준 게 아니요. And he did not do it. 이게 다 주님이 영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But this was given 예수님은 a spiritual 설교를 sermon. 말로도 하지만은 yes, he does it by his 행위로도 words. 주님은 now. 설교를 해요. But he also does it by his actions. 그 무슨 설교하려고 그러냐? What kind of sermon?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오라 그랬어. The disciples, he says, come one by one. 발을 내밀라 그랬어. Give me your feet. 발을 내밀니까 예수님이 발을 다 하나씩 씻겨줬어. And Jesus one by one washed their feet. 베드로 순서가 됐어. 베드로. And it was time. 베드로가 딱 보니까 Peter,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 And he was the 베드로는 oldest.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벌써 so 결혼을 already, 하고 나서 afterwards his marriage, 그 자매님을 데리고 자매님이 함께 살다가 with a wife.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Then he 다른 met Jesus, 제자들은요 all the other disciples.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만났고 it was before their 그 베드로 marriage, 나이가 제일 Jesus. 많죠. So he was the oldest. 그 베드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 도톨방구 같은 새끼들아 And he thought,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래 발을 내미냐 이 개자식들. You bastards, why would you even give your feet?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지 철이 없어가지고 이 개자식들만. 에이 그 이 사도 요한 야야야. You apostle John. 밤톨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맨날 얄미운 짓만 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제일 사랑하죠? 내일 사랑하죠? You see, but 에이 you 이거 개새끼 같으냐고. But you bastard. 그런 찰난 데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고 베드로. But alas, 너도 Jesus 발을 says, 내놔라 그러니까 Peter, give me your 주님 feet. And he says,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Lord, you can never wash my feet. 예수님 발 내미세요 내가 씻겨드릴 테니까 give me your feet, I will clean it for 그랬더니 you. 주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봐 And look at what Lord says. 너가 오늘 발을 내놓고 내가 너 발을 씻지 아니하면 If I don't wash your feet today, 너와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느니라 We have no relationship till death. 그러면 이미 벌써 예수님이 그 발 씻는 세족식을 하기 전에 For eternity. 베드로는 이미 원죄는 용서받았어 안 받았어? And before he washes feet, 받았죠? Was his original 원죄, sin forgiven? 주는 무엇이요? When he says, 살아계신 뭐요? The Lord, you are the living God. 그렇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Within Caesarea 이미 Philippi. 신앙 고백할 때에 When he confesses 원죄는 한 번 용서받는 데니까 his original sin 그걸로 was 끝난 거야. Forgiven.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보고 But 너 발을 다시 Peter,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today,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 We have no relationship to one another. 자범죄야, 자범죄. That is 믿습니까? To actual sin.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는 so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해야. Till we reach heaven, we must keep on. 할렐루야. Repenting. 이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천주교는요 routine, 천주교가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the Catholics, they were not 지금 잘못됐지만 정교 중에서도 2000년이거든 역사가 and they have a history of 2000 그 사람들이 years. 하는 일도요 지금은 원래 하는 것을 잊어먹고 타락해서 저러지 right now they have corrupted 천주교가 하는 것 중에 methods. 의미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7대 성례식 천주교는 우리는요 세례식하고 성찬식 두 개만 하잖아요
천주교는 일곱 개예요. 뭐냐? 결혼식도 성례야. But even a wedding, 장례식도 성례고. It's part of the religious practice. So it has a very deep meaning.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가 성호를 그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잠시도 잊어먹지 않겠다는. And this means that they won't. 그래서 초대교회 옛날부터 그걸 한 거야. 근데 우리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요 천주교 냄새가 나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입으로 생활 속에서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So within my routine, 내 옆에 가까이 온 사람은 그 말을 수도 없이 see, 들을 거야.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Of the Lord. 아멘. 아멘. 그 한마디면 so 그냥 다 자범죄가 싹 없어지는 거야. Of this actual sin, 나는 will 예수의 be 피를 붙잡고 살겠다 이 말이요. It means that I will grasp onto to the precious blood of Jesus. 보혈의 능력으로. By the power of the precious blood.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자범죄가 싹 다 날아간다. And just by doing this, our actual sin will be erased.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뭐라고요? The Satan comes by one path. 일곱 길로 물러간다 이거요. And goes away in seven different paths. 아, 그게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And this is. 그냥 말만 하면 돼버리는데. You don't need to pay for this. 그래서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to all the saints who are to 원죄 더하기 참음죄가 다 날아갈지어다 your original and your actual sin must be erased today. 해결될지어다 let it be solved. 할렐루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은 if they cannot solve,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sin, it is because of your pride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because of your ego. 나는 예수 당신한테 신세 안 지겠다 because 이거요 I'm not going to be in debt to you, 그리고 Jesus. 어떤 교파 이단들은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종식을 몰라서 그래요 but that is, 베드로한테 주님이 하는 거 보라고 아멘 Jesus washed the disciples' feet. 베드로가 세종식 할 때 이미 신앙 고백했어 안 했어? And Peter before the washing of the feet. 그때 yes, 원죄는 다 날아간 거야. 저번때도 다 날아갔어. 그 후에 다시 세족식을 할 때에 너 발을 내 앞에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건 뭐냐? Want, get your feet washed by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no relation to you. 천국 못 간다 so 이거예요. If you don't solve the issue of sin, you cannot 믿습니까? reach heaven. Do you believe in thi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그때도 옛날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목사님 옛날에 했던 걸 왜 또 해요? 자꾸 새 설교만 하지. 나만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더 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또 할지라도 so even though I repeat 들어라 it, 이 개자식들아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알았어요? Do you understand? 어떤 것들은요 설교하는 거 또 하면요 아이고 참나 그럼 니들이 바울 왜 계속 또 똑같은 바울 왜 처먹는 오늘 먹고 내일 또 처먹고 나 eating the same meal. 그래서 또 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 so I repeat it.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we must solve the issue of sin. 아멘 아멘 뭐가 하다가 또 잊어먹었네 또. 아이고 내가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골차리네 이거. 야 뭐가 내가 뭐 할래? 어? 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내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 입에서 판 튀는 거야. Definitely someone who thinks that. 설교한 걸 또 하려고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있을 때는 성령이요 바로 딱 튀게 돼 있어요. This word comes out of my mouth from the Holy Spirit. 에이, 정말 나 참. 생각 안 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돼요. 정말. But if you cannot think about it, 오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 Title of today's message, What is sin?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고백 주는 무엇이요? So Peter says, 살아계신 God, you are. 그때 베드로는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용서돼서 안 됐어. It was all of sin solved at that moment. 그러면 예수님이 yes. 발을 씻는 행사를 통하여 세족식 통해서 너 발을 내가 안 씻어주면 너와 나와 상관이 Peter, 없다. 이게 뭐냐? We'll have no 아 이제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You have been saved, right? 죄 용서 받았죠. You were repented.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질까 안 질까? And forgiven of your sins. And will you sin afterwards? 그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를 안 해도 되나? Then do you not need to repent for this? No. 반드시 죽음 직전에 right before your death,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even the sin you cannot think about. God lets you repent. 내가 목회 50년 하면서 and me doing 50 years of ministry. 이제 이 말 하려고 내 아까 그랬는데 이제 먹었는데 기억났어요. 병원에 가서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 보면 if I go to a funeral service in a hospital.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면 1절만 부르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Even just sing, if I sing verse 1, should they die or not? 아, 1절만 부르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 문에서 만날 때 하면 하고 죽어야 돼. Then you must just pass away. 4절까지 다 해도 안 죽고 but even finishing verse 4 또 찬송을 바꿔서 불러도 또 안 죽고 결국은 하도 안 죽어가지고 예배 드리다 집에 와버렸어 I just came back from home. 집에 왔더니 3일 또 더 살아 And they live three more 또 days. 아니 목사님 진짜 돌아가신데 진짜 인종이 왔으니까 주의 종이 없으면 마귀가 덥다니까 that,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또 안 죽어 But once again, they don't die. 목사님들 애태우지 말고 죽을 때는 빨리 죽으란 말이야 Don't bother the pastors. 나는 그때에 왜 death.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때 다 안 죽을까? And I wonder why they don't. 주님이 중환자실에 눕혀놓고요. Because God 회개시키는 거야. Put them in the ICU and let them. 야, 난 그 비밀을 알아냈어. Repent for their sins. 아멘. 이 주님이요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회개가 다 됐기 때문에 갑자기 죽으니까 그것도 원망할 거 없어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제일 편해요 한꺼번에 죽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신비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있을 때 자범죄 내가 진죄를 다 회개하고 죽을까 못하고 죽을까 Will you repent for all of it? 다 회개 못해요 you cannot. 결국 못해 you cannot. 언제까지 죽음 직전에 유언할 right 때도 death. 죄를 지고 유언을 해요 when you say your last will you still have to sin with you 아파트는 큰 며느리 거다 the apartment goes to the 내 장롱에 있는 현찰은 둘째 며느리 거다 왜? 아들은 어차피 줄 거 없어 My bank notes. 왜냐하면 결국은 고년들한테 다 뺏기니까 아예 직접 주는 게 no 낫지 need to give it to his sons. 그래 인신이라도 쓰는 게 낫지 이것도 잘 들어둬야 돼 아들한테 주면요 If you give it to your sons, 며느리한테요 미움받아요 you'll be hated by your daughter-in-law. 바로 며느리한테 주는 게 제일 So just give it directly to your daughter-in-law. 김하성 장로님 아들한테 주지 마. 아빠한테 한 개밖에 없는 거, 그거 뭐. 며느리한테 주라고. 알았죠? 응? 박연미. 며느리한테 점수 타고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죄라니까, 죄. But that is all a sin. 뭐는 거 며느리한테 주고 계지를 들고 난리야. 건축원금 하고 죽어. You must give it as construction offering. 아멘 안 하고 난리야. You're not saying amen to this. 아멘 안 하면 나 오늘 예배를 길게 하려고. That I'll have a very long service. 나는 내일이 이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Tomorrow is. 결사 항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Where the 그래서 내가 오늘 stands.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나머지 일하라고. So that you can do all 내일 데리고 올 사람들 점검하라고. 예배를 내가 딱 한 시간에 마치려고 I'm trying to finish our service.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벌써 한 시간 지났네. Already an hour passed. 한 시간에 딱 마치려고 왔는데 하여튼 그래도 빨리 끝날라 그래 빨리 끝나서 내일 데리고 올 사람들 다 준비됐어요? Did you prepare all the people 확실해? Spring, with you tomorrow?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내가 싸게 해줄게 Those who are,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 till tomorrow. 이제 24시간 동안에 싸게 내가 싸게 깎아줄게 I'll give you a discount. 10명씩만 데려와 Just 10 people you must bring 이 with you.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최소한 10만 명은 넘거든. Right now there is at least 10만 명이 10명씩만 데려와도 1000만 명이죠. 1000만. 10 people. 아니야, 100만이구나, 100만. It'll be a million. 아멘. 아멘.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점검해 보니까 버스는 완벽하게 준비 다 됐어. They prepared all the buses.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I woke up today morning. 지금 박지은이한테 야 버스 돈 붙였냐 그러니까 다 붙였대 I asked 어제 다 붙여가지고 about the buses. 몇 개 붙였냐 오늘도 요 더 들어올 게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 아직도
버스를 못 정한 사람들은 45명만 모으면 버스 돈 붙여줄 테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행사는 장난기로 하는 게 아니야. That is upcoming. It is not joke. 대한민국이 사느냐? But regarding 죽느냐? The life of Korea. 적화 통일이 되느냐? Will be 자유 통일이 되느냐? Under communization. 영적으로는 갈멜산의 결투야. 갈멜산. It's a decision. 아멘. Mount Carmel. 발신이 맞느냐? 여호와 하나님 맞느냐? Or Lord Jesus Christ. 갈멜산의 대민족의 결투를 이승만 광장에서 진행하겠다 이거요. Mount Carmel will have it in single. 아멘.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절대로 여러분이 장난기로 생각하면 안 돼. Must not think it as a joke. 여러분이 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And you must prepare. 할렐루야. 아멘. 하실래요? Do you want to do this? 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Say amen if you want.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느냐? Why do we do event? 윤석열을 못 믿어요. As such, because we cannot trust in Yoon Suk-yeol. 너무 윤석열이가 싸움을 할 줄 몰라. Because he does not know how to fight. 정치는 싸움이거든. Because politics, it is a fight. 싸움은요 이재명 저 새끼가 잘해요. Lee Jae-myung, he is good at fighting. 이재명이가요, 아이고 내가 어제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이재명이가 엎어치기 하려고 뭐냐면 거짓말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 He made a fake. 이재명이가 a fake research law. 이야, 근데 싸움은 이재명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But you must fight like the 거짓말 조사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에다 설치를 했어. And they made this inside Democratic Party. 저게 인간입니까? Is he a human?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저기 기독교 목사님들을 왕창 모아놓고 자기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러면서 and he said that he 나는 a 우리 주님을 church.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방송을 들은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and that head pastor 성명서를 발표했어. He said 저 사람 우리 교회 한 세 번 나왔을 뿐이지 he only came to our church about 집사도 three 아니고 times. 야, 그게 거짓말이 왕이지 그거 신앙생활 어떻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역공당할까봐 미리 so 거짓말 조사위원회. He made this. 그다음 이번에 또 특별히 또 저 MBC 기자가 그 사기치는 걸 그거 조사하려 그러니까. They're trying to investigate the scam. 싸움의 천재야. And he's a genius of this. 싸움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And fight. 우리 윤석열은 너무 순해가지고. But our president knew he is so.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So pure, and he says. 법 찾다가 제대해버린다. 법 찾다가 제대해버려. By the law.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 So we cannot let anyone take this spot. 바로요, MBC 기자는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But 거야. But this MBC reporter, we must arrest him. 그걸 무슨 뭐 조사위원회를 왜 만들어? 그냥 바로 딱 체포를 해버려야지 we 바로. We must arrest him once. 아멘. 그래, 내가 쪽팔려란 말을 하긴 했다. 야, 이 개자식아. 쪽팔려 했다. Yes,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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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Yes, I said that I'm Paris. 예수도, 예수도 말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 But even 말해. Jesus said, you brood of vipers.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쪽팔린다 그랬지. 언제, But I 언제 said, 말이야. I 트럼프가 쪽팔린다 그랬냐, 이 개자식아. But I did not see that it is Trump. 아니, 트럼프가 아니고 참. 바이든이 쪽팔린다. 이렇게 딱 방정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But you must have a counterattack as such.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뭘 조사해야 하겠느냐. But they say they 현장 will 딱 체포해야 돼. Further. 사랑 제일교회요. PD 수첩이 나하고 4시간 동안 당회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내가 마지막에 끝날 때 그랬거든. 절대로 편집하면 안 돼. 그리고 뭔 편집을 해도 양비론으로 하면 안 돼. 양비론. 양비론. 이동욱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끼어넣게 하면 안 돼. 내가 한 말을 진실을 가지고 해야 돼. 그렇게 다짐받았는데 세상에 PD수첩 가가지고는요. 아이고 This NBC program, 정나운 목사가 무슨 뭐 자기 자식한테 집을 50채 사줬다? The pastor John gave about 야, 이 개새끼야. You bastards. 내가 50채 사주기는 사줬는데 왜 사줬느냐 하면은 Yes, they did give it to him. 저거요, MBC하고 KBS, SBS 공중파는요. But all these broadcasts, we must disband them. 쟤들의 목표가 Their goal.
조선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It is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어차피 방송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북한한테 혼나요. And if they don't, they will be 어차피 저렇게 하게 돼 있다고. By North Korea. 이따 김국성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You can ask Mr. Kim Guk-sung. 그러니까 보세요. 저 본정신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방송하냐. So with the right sense of my heart, 내가 물었어. You broadcast? 왜 I asked them. 목사님이 집을 이렇게 여러 개 샀습니까? He asked me. 이것은 Why 나는 so 교회를 개척했고 당회장이니까 I'm a head pastor of 내가 this church. 은퇴하면 그래도 And once I 교회에서 retire, 은퇴금을 줘 give me a retirement 제일 싸게 줘도 10억 원 주겠지 About. 아이 장로 새끼들이 하나도 아멘하라고 난리야 About 1 billion won. 설교 다시 시작이 안 되겠지 내가 여러분을 고문시키는 법은 설교를 길게 하는 길밖에 없어 아니 나를 퇴직금 그러면 10억 안 줄래? Then won't you give me this fee? 얘는 돈도 없으니까 천억 준다 그래 천억 준다 좋아 10억 안 줘도 괜찮아 10억 안 줘도 괜찮아 It's okay if you don't give me. 근데 나는 그래도 But still, 응? 그래도 말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살았고 I've lived.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또 전 에녹이를 잘 키웠고 And it raised Enoch well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양메리가 며느리가 됐어 And I have my beautiful daughter-in-law, Mary. 하다 못해 쟤들이 나를 밥 먹여 살려주겠지 내가 And they will let me 은퇴를 해도 그러나 And feed me. 우리 교회에서 이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어? 김희수 저것들 코올릴 때 와가지고 Youth Pastor 한 인생 전체를 He gave all of their 우리 lives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For our church.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 First, he did it for Jesus 그래도 정나온 목사 목회를 돕느라고 But in order to 인생 help my 전체를 ministry, 다 꼬라박은 년들이 they gave all of their life into 걔들은요 my ministry. 내가 당회장 은퇴해버리면요 바로 빈손 들고 쫓겨나요 they will be empty-handed, 이 장로들요 이 무서운 놈들이거든 Because these elders, they are quite scary. 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손원배 목사한테 물어보라니까 And now, if you don't know this, you can ask Pastor Song. 이게 장로들이요 these 절대 elders, 못 믿어요 you can never trust them. 김희수 네 정신 차려 Youth Pastor Kim Hee-suk 빈손 들고 쫓겨나. Wake up, you'll be 그래서 empty-handed. 내가 사전에 so that is why, 우리에게 재정이 있을 때 if, 교육자들에게 money, 내가 집을 다 사줬다 이거야. And I church, I gave all of these houses to our ministers. 그러면 잘했어, 못했어? Then is this good or not? 이동욱 듣고 있나 이 개자식아? Is Lee-dong listening? 안이안 듣고 있나 이 개자식아? Is Anyan listening? 이 새끼들이요, PD 수첩한테 신고해가지고 정강욱 목사 집 50채 these 가지고 있다고. These pastors supported this. 야. 정말 뭐라고? 천벌 받은 놈이다. 그러면 그래 교육자들한테 사줬다고 해도 그것도 왜 정강훈이가 네 맘대로 사줘? 아니 나는 재직회 공동회의 다 통과해가지고 한 Nobody 거야. Passed by all of these journal meetings and then voted for them. Amen.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 교육자들에게 집 50채 사준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이거 보고 있나? 이거 보고 있나? Are you looking at this?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일반 why, 언론이 왜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아? Why is the journal media talking 어? about this? 내가 교회 돈을 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집을 50채든지 1000채를 사주든지 니들이 뭔데 말이야 교회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 What do you know about the church that you say this? 알았어 뭐냐 10월 3일 집회 방에 올라가 But it is trying to disband our rally on October 3rd 국민들한테 날 엿먹이려고 하지만 And you're trying 국민들도 다 알아 벌써 disappoint 정나훈이가 누군지를 PD 수준 니들만 But 몰라 even the citizens 전 know 국민들이 who I am. 다 알고 있어 벌써 다 The truth behind me 전 세계에 다 데려와봐 어? 담임 목사가 말이야 부교육자한테 집 다 사줬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Gives a house 정말 말이야 to the minister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집 안 사줬어 예수님. Even Jesus did not buy a house for Peter 정말 떠들고 난리야 또 또 내일 또 방송에 나와요. 예수도 안 사줬다고 그것만 따가지고 예수도 정나온 개새끼야 예수도 안 사줬다고 야 이 개자식들아 You bastards 아니 안 듣고 있냐 이동욱 듣고 있냐 이동욱 너네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한테 집 사줬나 너 이 자식들이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그랬더니 또 이름만 빌려서 정강훈이가 지가 가지려고 차명으로 샀다 그래. 전도사한테 물어봐라. 전도사를 재요. 제들 앞으로 집 산 거 절대 나한테 안 줘요. 나한테 준다 그러면 바로 도망가 버린다고 제들 이제 도망가 버린다고. 목사가 여러분 뭐 그렇게 불량하게 안 해요.
나는 정말로 우리 전도사들이 수고한 것을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합니다. Hard efforts of our youth pastor. I cheer up in gratitude. 김바울, 너 몇 살 때 우리 교회 왔어? 몇 살 때? 처음 교회 올 때? 19살 때 왔지. 쟤도요, 이 참 날 만나가지고 신세 조졌어요. And even Elder Paul, he screwed up. 김바울이가 하는 일은요, 10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해요. Or the work that he does. 그래서 내가 김바울한테도 집을 한 대 사줬어. So even for him, I bought a house. 떨봐? Are you bitter regarding 떨보냐고. this? Do you feel bitter-hearted? 아, 목사님, 아이씨, 나한테는 안 사주고 해. Oh, pastor, you don't buy for me. 너 또 열심히 해봐, 내가 또 사줄지도 몰라. 기다려봐, 기다려보라고. 이제 나한테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이제. The only thing that I have it is money. 아멘. 아멘. 너들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예금 운동 해보라고. Give all of your life for this. 아멘입니까? Is this an amen? 목사님 이미 돈 다 다른 사람 사주는 거 돈 하나도 없을 때 아니지. 이제 황순애미가 또 전 재산 다 준다 그랬거든. Elder Tom will give all of her money to me. 황순애미가요 집이 70채 70채. He has about 70 houses. 이거는 진짜로 황순애미 개인 거야. But that is actually her private houses. 지금 여기 월곡동 여기 아파트를요 황순애미가 70채 가지고 있다니까. She has about 70 apartments. 저거요 나중에 팔면요 절반도 못 건져 왜 세금 다 뺏겨요. And if we sell it. 그래서 황순애미 보고 그래서 빨리 교회에다가 기증하라고. So I said, give it to the church. 기증한대, 기증한대. And she said yes. 그거 아니. 몇 사줬냐? For Elder Hwang. 황철구는요 장로될 때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했어. Because when he became an elder, he gave offering.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고. By selling his own house. 나도요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계산. And I know how to calculate all of this. 다 계산해 너 가지고 한다니까 나도 너가 내 목표를 위해서 생명 걸었지. Oh, 나도 너를 위해서 생명을 걸리라. Then I will also give my life for you. 그래서 내가 황철구한테도 집한테 사줬다. And that is why I gave a house for Elder Paul. Is that wrong? 잘못됐냐고? Is that wrong? 아니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이 박현미 권사님이 김학성 마누라 있잖아요 옆에 앉은 거 입당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와서 뭐라냐면 세상에 난 태어나서 목사님한테 점심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 My goodness, it is the first time that I'm given 한국교회 목사님들 회개 given a meal by a pastor 그래 목사는 사주면 안 되냐 점심 사주면 Green pastors, they must repent 대접만 받아야 되냐고 Should they only be served? 에이그 목사님들 가르쳐줄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어봐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설교 듣는데 앞으로 점심 먹으러 가거든 밥값을 목사님들이 먼저 내. 먼저 내면요. 도서비를 20만 원 줘요. 그 계산도 할 줄 몰라요. 계산도. 아이 참나 정말 참나. 이제 처음 듣지. It is the first time that you're hearing 내가 이름은 누구라고 안 까버려 왜? I'm not going to say their names. 내가 이 말을 이름 까발려 버리면 또 머리 다 잡아 뜯겨 버려. Because their hair it would be ripped out. 그래서 대충만 알면 돼. 청교도의 지역장들 내 집 다 사줬어요. But I gave all the local council members. 청가운 목사가 무슨 of the Puritans. 날라리 목사인 줄 아냐? Puritan seminary. 그 이런 거에 대해서 PD 수첩이 regarding this. 캬,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냐? 이렇게 보도를 해야지. PD 수첩 must report. 그래 안 그래? That this pastor he is totally unseen. 말이야. 그리고 또 왜 내 원로 목사님들한테 pastors, 네? 원로 목사 얼마나 고생했어 일생 so 그들은 목회할 때 전성기 때는 ministry,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어 왜 60년대 50년대는요 원로 목사님 자식들을 학원도 못 보내가지고 전부 다 후진대학 나와가지고요 자식을 잘 못 키우나 때문에 오갈 데도 없어 원로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요 2,000명 불러가지고 so 한 사람당 내가 100만 원씩을 돈을 지금도 주고 있어 100만 원씩 주고 있어 pastors, 아멘 give them even right now. 왜 그거는 왜 보도 안 하냐 그거는 why don't you report on this? 정광훈이가 지돈 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돈을 허비했다 그거 왜 보도 안 하냐고 왜 they 해 gave this money 하라고 to the senior pastors with my own money. You can report it 니들이 무슨 언론이야 이 개자식들아 Can you call 반드시 심판받아 니들은 You will be judged.
그럼 내가 노인들한테만 내가 돈 준 줄 아냐? And not only for the seniors. 펄펄 끓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 To the youth because they don't have a job right now.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화요일부터 자비도를 잡아놓고 청년 사업단들 지금 다시 네 번째 집회 그것도 100만 원씩 줘가면서 그런 거는 왜 보도 안 하냐 이 PD 수첩인지 개뿔인지 자식들아 그런 거는 왜 보도 안 하냐 국가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내가 지금요 일자리를 right 만들어서 120만 명 몇 명요? So that we could have 지금은 청년들 하지만 이제 다음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해서 120만 명하고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쓰려고 1년에 돈을 20억씩 벌게 해주려고 so that we can make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보도 안 하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보도 안 하냐고 간도 안 돼 그 얘기하다 또 시간 또 길어졌다 한 시간 내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여튼 죄는 다 해결해야 돼. But yes, we must solve all this issue of sin.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Just one more. 하도 PD 수첩이 정강훈이가 주민들을 협박해서 공갈 협박죄로 저 김용민이가 나를 주민들을 협박해가지고 돈 500억을 탈취했다. That I gained this. 이래가지고 정식 검찰에다 고발까지 했어요. 5 trillion won. They reported me. 그래서 내가 지사해서 so 나는 in response, 조합장 장순영 그 조합장이 와서 내 앞에서 실제로 무릎을 딱 꿇고 수굴죄를 졌습니다. Me, 해서 내가 said, 봐주느라고 500억에 내가 계약을 한 거야. And I just negotiated for 그런데 5 trillion won. 세상에 조합도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지. PD수첩이 그렇게 정당훈이가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을 뺐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공식 성명을 내야지. 아니다. Changi, 우리가 필요해서 했다. No, 해대야 내대. So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필요 없어. So.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장으로 통보했어요. So yesterday I said, 우리 여기 우리는 우리 교회 요 자리에서 우리끼리 교회 지어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안 해. Keep our church in this location. 500억 이거 필요 없어. 안 해. 어제 내가 통보했어. 박수 친 사람은 건축원금 해야 돼. 알았지? So probably you must get construction offer.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니까 말이야. Me doing this for 원래부터 the 우리 교회 땅은요. And residents. 재개발 자체 용도 자체가 달라요. But our land, 우리 교회도 장이 10지역처럼 단독 개발지야. It is 10-2 지역으로. Independent. 전국의 다른 모든 교회 재개발하는 데 가서 요게 분리돼서 10지역이면 10지역 안에 사랑지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지. 10-2 지역으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It is not separated 이거는 at all. 특별법에 의하여 But this special 이거는요 enactment. 이성희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Lawyer, Lee Song-hee.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손대면 돼 안 돼. The council should not lay their hands on our church. 니들이 조합인 것처럼 우리도 조합이야. We are also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손 못 대게 돼 있는 거야. You must not lay your hands on our church. 근데 박원순하고 짜가지고 니들이 계속 재판하고 말이야. But you devised this plan with Park Won-sun. 나를 감방까지 보내고 말이야. And 그 개들을 떨어놓고 말이야. 야 이 자식들아. You bastards. 그리고 내가 더 열받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합의가 끝났으니 afterwards this negotiation, 끝났으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 그려놓은 땅 있잖아. Because this landscape 저거는 of church, 조합 거요 우리 거요. As if the council members or us. 우리 건데 원래 제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야. And they must not touch this. 그런데 이놈의 재개발 법이 아직도 이게 But this redevelopment 내가 처음에 act, 양보를 해주니까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야. 뭐냐? We are seeing 재개발 조합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less profitable 저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Amendments. 이게 처음에 원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 But it was not like that beforehand.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사용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so once we had certification of our usage, 못 찍어준대. They cannot stamp on this. 그 못 찍어준다 해놓고 장순영 잘 들어. You must listen to me. 조합장 개 지랄 떨지 마라. The council leader. 잘 들어 장순영. 내가 왜 반말 쓰면서 장순이를 한 줄 알아? And I scold her because 너가 이런 문장을 나한테 보내는 건 실수야. 뭐냐? Because you sending me this message, it is a mistake. 이 교회를 저 교회를 마음대로 교회 짓도록 도장을 찍어주면 If you put a stamp 우리 교회도 on this contract, 안 지켜주고 두 개 다 가지려고 한다. They're trying to have both landscapes. 지금 이 조합에 있는 그 추진 임원들 사표했어요. And to all the members. 당신들은 지도자가 아닌 거야. You must quit.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 You don't know about the 그럼 church. 내가 우리 교회를 비켜줄 마음이 없으면 And if I don't want to come out of our sight. 우리가 빌딩 샀거든.
Yes, we have. 내가 지금 사택거기 수리하고 있거든. Right in front of our church. 바울 집도 수리하고 있거든. And we're fixing our houses. 그러면 내가 이사갈 이걸 비워줄 마음이 없으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거야. And if I don't want to, 저 인간이 아니야. 저것들 인간이 아니야. They're not humans. 그리고 장순이가 뭐라고 메시지 와 이래. And what does 장순이 say to us? 목사님이 저 남양주로 자기가 땅을 하나 빌렸을 수 있도록 알아놨는데 글로 가면은 보장책이 된대. You can agree to this.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모르냐고. And you don't know about the church at all.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너 집을 제주도로 이사 가 그럼 차라리. And you must rather move over to Jeju Island. 이것들이 말이야. 이게 장순영이다. 저 여자는요. 처음부터 장순영이 조합장 능력 자체가 없어요. She has no power at all. 왜? 처음부터 이거 조합장 이거 두 번째 될 때 옛날에 황윤희 조합장 말고 이따가 될 때 뭐라느냐 세상에 황윤희가 다 해놨거든 사실은 땅은 1대1로 하고 그리고 건축비는 협상해서 한다 다 됐다고 그때 벌써 그때요 500억 주고 했으면요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때 했으면요 지금 건축 자재가 오르기 전이지 And that is before. 지금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Inflation. 배로 올랐어. 철금값까지 배로 올랐다. Multiplication of this. 은행 이자가 또 배로 올랐어. And even for the taxes. 이 사고를 누가 만들어서 장순영 당신이 만든 거야. Issue it is caused all by you. 그때 계약 다 해서 대우하고 다 계약했으면 And if you had made a contract at the time. 3분의 2 값으로 지을 수 있었다고. You can build 이걸 누가 방해놨어? 장순영 너가 방해 놓은 거야. 어떻게? But you made this. 사랑제에게는 84억으로 교회하고 건물 놓고 다 내가 쫓아낼 테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내가 다 나눠줄 테니 나를 당선시켜 주시오 그래서 당선이 된 거야 아이고 조합원들도요 멍청해 멍청해 그런 여자의 사기극에 넘어가요 그래 84억에 그래 다 뺏어서 똑같이 조합원들에게 다 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거는 뭐냐면 하도 내가 감방에 있을 때 백순음 장로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더 이상 세상도 자꾸 욕하니까 157억에 목사님 도장 찍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도장을 찍어 줬어. 좋아. 그래. 교회는 내 교회 아니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 내가 157억 이성희 변호사님 도장 찍어서 안 찍으신 내가 감방에서 찍었지. I meet this agreement and I'm in prison. 내가 찍고 나서 울었어. And I cried. 그래, 나는 교회 떠난다. And yes, I will leave my church. 어차피 교회는 내 교회 아니고 니 교회니까. Because this church is not mine, it is yours. 그러나 난 교회 사표낸다. 감방에서 나가자마자 나는 사표낸다. Retire from my church and say this imprisonment. 그래, 니들 재산이 아니라고 그래. 157억에 하라고. And because it is not your property. 근데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You do it in this. 찍었는데 장순영 저 여자가. That this woman, 장순영. 거부한 거야. She denied this. 왜? 84억이면 되는데 왜 157억이 하냐고. And she said, 네 눈가리를 네가 찌는 거예요. This is unacceptable sum.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But you have dug up your 내 감방에 다 남아서 나와보니까 장순이가 157억을 안 받아들이고 84억이면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왜 하냐고 해서 거부했다면서 잘됐다 할렐루야. And I said, Hallelujah to that. 그래 좋아. And I said, okay. 아이고 이 참나 이 미친년들 말이야 정신 나 이건 내 장순영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이 다 그래요. I'm not only talking about 장순영 but it is the level of the citizens. 국민들의 절반이 How can half the population 절반이 추사파한테 넘어가냐고. That they're overthrown to Nazi ideology. 국민들의 수준이요. The level of the Korean citizens. 독일이 히틀러한테 넘어갈 때하고 똑같아요. It's like Germany being turned by Hitler.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내일 국민대회를 하는 거예요. And we're gathering tomorrow for this rally.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한테 속아주고 말이야. 피해받을 만들어내버렸잖아. And they were 그거 이상의 피해받아가 지금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어. And we see the 이 재앙을 막으려고 아멘. In order to stop this, 내일 10월 3일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that we are going to have this rally on October 믿습니까? 3rd tomorrow. Do you believe in this?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tand and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손뼉 준비. 믿습니다. 슬픔으로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낙은 내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주 예수 오지 예수 주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기어나는 내 생명 대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주여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소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주자 누구인가서 오직 성령 주님 나는 내 생명 대신 주여 주여 믿음 소망 사랑 대신서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 누가 있다 구원하리서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조국 통일 이루어가자 오직 기도 주님 대한민국 소망 대신서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대신서 성령 오직 성령 아멘 할렐루야 장이시 지역에 사는 조합원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말든 간에 약 480명 조합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를 경험 한번 해보세요 10년 내로 아파트 이거 못 짓습니다 두고 보시라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500억에 내가 사인해 준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정광훈? 아이고. 뭐 공갈 협박범으로 우리 돈을 탈취했다고? 앞으로 이루어질 당신들 집집마다 뭐 사람 될기 때문에 1억의 돈이 부담금이 더 왔다고? 앞으로 여러분 집집마다 5억 이상이 더 돌아갈 테니까 반드시 내가 역사적 교훈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억울하면 MBC하고 소송하세요 You must report MBC 때문에 우리 조합이 망했다고 그걸로 소송하시라고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보여줄 테니까 KBS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랬어요 이동우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이동우 그 다음에 김용민 안희안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억씩 집집마다 돈 더 돌게 생겼으니 니들 책임져하고 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라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건 국민 교육을 위해서도 내가 반드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어디라고 떠들어 어디라고 떠들어 내가 무슨 날라리 목사인지 알아 Do you think I'm a gang? 나는 한기총 대표장을 두 번 한 사람이었고 나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한국의 7만 교회 전체를 난 다 사랑해요 어디라고 떠들어 교회 재산은 개인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총유적 재산이요. 한국의 모든 7만 교회가 다 목사 거 아니요. 이런 기초공사도 모르는 인간들이 뭘 인터뷰를 하러 오고 말이야. 뭐 기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개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앞으로 니들 And from now on, 조중동도 마찬가지 same for the conservative newspapers 종교 as well. 담당 기자는 최소한 4개 신학대학 총신, 장신, 감리교,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MDB 이상 공부를 한 사람만 종교 담당 기자로 채용하라 그래야 교회를 알지 교회를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난리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난리야 그뿐이냐고 내가 이번에 500억 계약 됐으면요 또 그 중에서 내가 10억짜리 교회를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다 개척교회 이미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집만 사준 게 아니라고 너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니도 담 목목해 한번 해보라고 해서 10억씩 내가 다 교회를 세워주려고 이미 지시가 내려갔다고 어? 그런 거는 왜 보도 안 하냐고 그런 거는 왜 보도 안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500억 받아가지고 내가 새우깡 사 먹었냐 개자식 떠들고 난리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하려면요 오늘 또 저녁 예배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러나 마무리를 지으려고 But I must conclude. 왜냐 우리는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Because we have a very important 이 말만 event. 마무리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죄란 What is? 무엇인가 What is sin? 첫째는 무슨 죄 First, it is original 이건 다른 말로 뭐 유전자 In other words, genetic sin. 두 번째는 무슨 죄 Second, actual sin. 그 다음 뭐라고요 The sin that I've committed 이 죄는 마치 뭐와 같다? 바이러스. It is just like a virus. 죄는 잠복 기간이 있다. And it has an incubation period. 잠복 기간이 지나면 폭발한다. It explodes. 질병, 가난, 저주, poverty, 최후로 일하는 현상이 죽음이다, 죽음. The phenomenon it is death.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 We must get rid of this virus of sin. 간단하다 원리는 And this method, it is so 주님의 easy. 이름만 한번 불러도 If you just call on the name of God, 주 예수야만 불러도 If you just call on Lord 죄의 Jesus, 문제는 해결된다. Your issue regarding sin, it will be solved.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You can just know this. 아멘이십니까? It's just amen. 두 손 높이 들어요. 차, 주님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받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여 오 우리 예수여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이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 예수님이여 아버지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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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주님, 주의 보혈의 피를 붙잡소서. 예수의 피를 아버지 꼭 붙잡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내가 실수하고 죄질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갈 때까지 나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용서 받겠습니다. 이미 벌써 죄가 싹이 나고 죄가 자라나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은 떠나 칼치어다, 물러 칼치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죄값으로 생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번 한 주에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하는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주님 성령의 불로 덮어주셔서 민족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감사의 의무는요. 지금 우리가 이 행사하는데 돈이 100억이 들어요. 100억 드는데 정성껏 한 사람이 10만 원 이상 특별 헌금을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인터넷으로 계좌번호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유튜브 성도들도 구경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다 정성껏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이제 내일이 드디어 D-Day인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 점검하고 한 사람이 10명 이상 다 집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끝이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이 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생각하면 머지않아 다음은 한반도요. 일단은 북한은 힘 안 들이고 남한을 먹을 수 있어요. 왜? 총소리 몇 방만 쏴도요. 여기는 주사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 이게 국민의 절반이라고. 야, 내킨 겸에 통일하자, 통일하자 이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선동하면 한 방에 무너져버려 대한민국은. 이것도 모르는 불쌍한 국민들이 말이야. 자, 이충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저 새끼들이 어제 미사일 또 쐈죠. 이제 쟤들이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취미로. 7발, 아직까지 7번 쐈습니다. 석 달 사이에. 7번. 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계룡대에서 윤석열도 열받아가지고. 그럼요. 그보다 10배 더 센 거. 거의 핵무기급. 네. 핵무기 미사일을 우리가 시험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이야, 박수요, 박수. 네. 그래. 지금, 네. 핵전쟁 해라. 네. 어? 한 방에 조져버린다, 한 방에. 이야. 지금 네. 옛날하고 달라진 거가 네. 이제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는데 과거에는 핵을 가진 상대방한테 핵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 싸우다 죽는다. 2. 미리 항복한다. 미리 항복한다. 그게 이제 60년, 70년대까지는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갖고 핵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을 갖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무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먼저 때린다가 나온 거예요. 먼저 때릴 때 에러를 내면은
핵으로 보복을 받으니까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먼저 때릴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 며칠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그 월 저 조선 TV 네. 조선 TV 기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하라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훈련을 하는 거를 그런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게 뭐냐면은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인데 네. 벙커버스터가 최근에 나온 거는 60m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층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위로 솟은 건물 15층만큼 속에 있으면은 살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하실에 숨어도 그렇죠. 김정은 거는 60m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방송 나온 다음 날 김여정이가 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뭐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마지막으로 쏜 잠수함이 SLBM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잠수함 마지막 쏜 미사일이 잠수함용 미사일이에요. 잠수함에서 쏘는 건데 그거 쏜 날부터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잠수함 잡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겉으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엄청나게 다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요번에 그 잠수함 잡는 것 놀랍게도 잠수함을 제일 잘 잡는 배는 일본 배입니다. 일본이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또 다른 얘기. 아니, 제대로 바꿔서. 이재명이가요. 거짓말 금지법을 지금.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금지법. 뭐, 거짓말이 나중에 하도 하다 보면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편들이 좀 착해서, 착해서 문제가 많은데. 뭐 그쪽 사람들은 거짓말 금지법 자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게 중국의 방송은 그 기사들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일 10월 1일, 10월 3일 날 끝장 내야 돼. 앞으로 내가 내년에 10월 3일 날 집회 또 할 거거든. 아유 목사님, 아유 해결됐는데 왜 하냐고. 내가 10월 3일을 앞으로 명절 만들라 그래. 명절. 아예 명절 만들어 명절. 이거 기념으로 명절 만들려고 그래. 명절로 밀고 가려고. 아멘. 자, 우리 명절이 박수. 됐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촛불 시위하고 그럴 때 무지하게 안타까운 거가 그렇지. 저놈들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왜 못 나갈까? 그렇지. 없어서 못 나갔는데 지금 있답니다.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감사해요. 우리 박사님 박수하겠습니다. 또 김구도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또 자꾸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마음이 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국선 선생님이야. 보니까 북한에서 자기가 일해놓은 작업한 거 보다가 남한에 와보니까 성적이 더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렇게 된 줄까지는 몰랐대. 간첩을 15만 명 보내고 그다음 고정간첩 150만에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설마 그래도 대한민국은 사람인데 와보니까요, 더 심하더라는 거야.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목사님 앞에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제 위치에서는 이제 요게 파견된 그 정보원들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심지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이제 정보가 다 취합됩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가졌는데요. 정작 내가 여기 와서 지금 8년 동안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니라 한 수십 배 정도 타격받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신세계가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여충 기간에 들어간 여원들이 활동이 활발하고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
그래서 내 전번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죄송된 말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는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응? 저 이재명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곳이에요. 이재명의 좌우명은 제가 볼 때는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는 김일성이로부터 오늘날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북한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왜? 미군이 철수하는 날로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통치 밑에 들어갑니다. 자. 믿지 않지요? 저 거짓말을 한데 우리가 왜?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지원하는 투표한 1614명의 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엄중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요 김정은이 만세 외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적 토대가 좌파화됐어요. 참. 그래서 이번에 있는 12월 3일 운동이 죽느냐 사느냐 김정은이 통치 밑에 두가냐 우리 자주민주 체계를 지키느냐 하는 운명의 집회예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MBC 사태 예. 우리 교회 와서 난동 부리고 예. 하는 거 예. 그거 전부 다 그걸 내가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북한한테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김은 이 장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요 김대중이가 원죄입니다.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북한하고 남북 관계를 확 풀어놨죠. 그렇지. 우리 국민들 그때 좋아했죠. 아 우리가 진짜 북한에다가 우리 자유의 햇빛을 쬐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북한을 해방할 수 있구나 통일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저는 북한의 정보기관 거의직에 있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기가 막혀. 그 햇볕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용이었어요. 이제 그 언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원래 햇볕 정책을 통해서 자유바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역으로 주체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언론이 서 있습니다. 하나 신뢰를 들지요.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만나면서 내가 대통령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을 선해질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언론사 사장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교양을 좀 해달라 해서 김정일이가 오케이 해가지고 박지원이가 문화부 장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주요 언론사 사장을 비롯한 기가 사람들 몽땅 들어왔다고죠. 북한한테요. 김정일이가 앉혀놓고 사상교육 사업을 했어요. 하고 포도잔을 찧었어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집중적으로 언론이 북한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점이 김대중이가 열어놓은 햇볕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은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를 대변하는 논리로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이번 MBC 또 미국에서 우리 윤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 이게 지금 허전돼가지고 막 내불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놓고요. 공동전선을 이룩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예? 언론, 기자, 정치권 뭐 할 것도 없이 더 나갈 수 있게 조합장 여기서까지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건 뭐냐? 정확하게는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오늘날 정광훈 목사님은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김정은이가 싸움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눈에 둔 가시가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만 죽여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김정은과 맞짱 뚫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정부도 없고요. 좌파는 이제 그처럼 1614만이라는 이 끔찍한 붉은 세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모든 행위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에 기초한 공격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계시는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육체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이 혁명이 승리할 때 이제처럼 정부도 어떻게 못하고 지금 당도 어떻게 못하는 이게 뭐 혼비백산된 그런 정신이에요. 에? 딱 그 저 이것도 이런 말 하면 한국에서는 좀 그런데 괜찮아요. 치매 걸린 정신 가지고 뭘 일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지. 우리 새 정부가 뭐 지금 얼굴이 보여요. 문재인 정부와 밖엔 무슨 탁 뚜렷한 무슨 색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꼭 알려야 됩니다. 저 북한이라는 나라 한 대는요, 한 발 양보하면 백발 무너져. 양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양보하면 할수록 악착스럽게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언론에 오늘의 이 언론이 어떤 PD 기자에 의해서 발언되고 이게 아니라 그 제일 깊은 뿌리에는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있다. 이걸 우리는 잘 알려야 됩니다. 언론은 말을 잘 하다 나니까 양으로 음으로 그럴듯하게요. 위장을 잘해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전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서 언론이 말한다고 해서 좌파가 말한다고 해서 또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고 속을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성숙된 세계관으로서 보고 판정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참 한심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정당도 내 편을 안 들어요. 나를 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내일 행사하는 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나한테 압력이 뭐냐. 조용히 해달라고. 살살 해달라고. 이야. 그 나라 망한 거지. 망한 거야. 뭔 살살이야, 살살은. 끝나게 생겼는데. 좋아요. 두고 봅시다. 내일 한번 두고 봅시다. 내일. 완전히 내일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해. 국민의힘 정당이고 개 나발이고 필요 없어. 저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예배 설교 잘 들으시고 반드시 탄핵된 데니까 당신은 이미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어. 아니, 박근혜 이명박도 깜빵 보낸 사람이 윤석열 당신은요. 아니 시군정부 껴. 아니 보세요. 세상에 선거한 지 불과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어제 24%에 24% 윤석열 지지율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국민들 절반을 쟤들이 이미 벌써 딱 틀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4%가냐고. 24%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누구도 믿지 마세요. 거기 장관, 차관 뭐 아무도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 정광훈만 믿으세요. 정광훈. 우리 강화문이 당신을 대통령 만들었고 처음 출발시켰으니까 반드시 아시고 내일 우리는 승리합시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어쨌든 내일 우리는 끝장내야 됩니다.
아직도 전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인들 또 30만 목사님들 25만 장로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다면 내가 예언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수령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곧 가까이 온다는 걸 아시고 어쨌든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총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심령, 참여한 성도들, 유튜브로 본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선교왕국으로 가겠습니다.